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험 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360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한 40분이면 들어오는데 오늘은 뭐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비길에 서울에 지금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이제 막 들어와 보니까 이제 고맙게도 우리 카페에 두 분이서 A 책형, B 책형 각각 하나씩 올려주셨는데 뭐두분다뭐 지금 잘 모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자, 아주 평이했습니다. 정말 심심했습니다. 그 소방이 이제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게 지금 3년밖에 안 됐잖아요. 2018년, 19년, 20년. 그 2018년이 이제 2차였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소방직 시험이 공개가 된건 이번 네 번째 같아요. 네 번째 같은데, 처음에 이제 2018, 19 소방 시험 문제가 너무 쉽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거의 고등학교 내신도 아니고 중2, 중3 교과 과정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4월, 그러니까 20년 소방직 문제가 그뭐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19년보다 한 5점에서 한 5점 정도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뭐 그때 지방직이 엄청 쉬웠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직이나 소방직이나 뭐 한국사가 뭐 도찐개찐한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 이게 앞으로 그 소방이 또 국가직화되면서 소방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변별력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변별력이 생기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자원들이 소방 공무원이 되겠다고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소방 공무원의 인기가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변별력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해왔었는데 뭐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다시 19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시 19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이번에는 95점 이상은 이제 합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 만점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할 겁니다. 몇천 명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95점 이상은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90점 이하는 잘못 보신 거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정도 문제에 8자가 나왔다.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을 알아보기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의 소방공무원 시험을 알아보시는 게더 낫겠다라고 저는 이제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이도를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문제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뭐 그냥 한능검 수준의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누구나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는 근현대사 문제를 9문제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8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은 그이 18년, 19년은 이제 8문제를 냈고 20년은 9문제를 냈고 이번에 다시 8문제를 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국가직 지방직처럼 소방도 이제 12대 8로 내겠다는 것 같아요. 12대 8 정도로 내겠다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발 놀랍고 신비한 한국사 공부는 그만하시고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방은 기출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800제도 정말 과하죠. 너무 과합니다. 진짜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기출 문제 중에서도 소방하고 법원 뭐요 정도 기출 문제만 풀어도 될 정도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좀 특징적인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요두 문제입니다. 요두 문제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고, 그 소방에서는 이 문제가 처음 나왔죠.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구제도감 나왔었잖아요. 지방직 구급인, 국가직 구급의 구제도감 나왔었잖아요. 그 구제도감이 공시 14년 동안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의창, 상평창 많이 냈어요. 그다음에 해민국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제도감 구급도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동서대비원을 낸 적은 지금까지 몇번 있지만 동서대비원이 단독 출제가 된 적은 없거든요. 자, 이번에
소방직의 동서대비원을 단독 출제했습니다. 그 A책형을 보면 A책형은 몇 번 문제냐면은 8번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B책형을 보면 5번 문제입니다. 문제 깔끔하게 냈죠. 이 기구가 뭐냐는 거예요. 백성들을 진료하고 그다음 이제 구휼하기 위해서 개경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경에 동대비원, 서대비원, 이 동서대비원이 떠올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5번 문제는 사실 동서대비원이 그 단독 출제가 된 것은 공시 14년 동안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 문제가 약간 특징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 국가직 지방직에 이 동서대비원 나왔으면 제가 진짜 조금 자랑만 3분 했을 텐데 소방직에 나와서 제가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동서대비원 나올 차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령칠사가 있어요. 이 수령칠사는 A책형을 보면 A책형이 9번. A책형은 9번. 그 다음 이제 B책형은 12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중에서 2017년 지방직 7급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집에 보면 이제 뭐 800제도 있고 1200제도 이게 실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물론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수령칠사에 대해서 다 언급은 하지만 아마 저만큼 수령칠사를 강조하고 이걸 모의고사에 자주 낸 그런 선생은 좀 드물 거예요. 제가 수령칠사를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제가 수령칠사를 여러분들한테 다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수령칠사를 다 외우지 말고 끝에 세 개만 뭐야? 시험지 두 개를 놓고 보다 보니까 끝에 제가 세 개만 알아두라 그랬죠. 조선의 수령은 평상시에 지방군을 조련시키고 유사시에 이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는 거죠. 군사.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군현, 해당 군현의 자기 관할 군현의 민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재판, 소송, 알겠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향교 교육의 책임자가, 지방 공교육의 책임자가 바로 수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군사, 그 다음에 사법, 요 세 가지를 제가 외우도록 그랬죠.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도 아니죠, 솔직히. 동그라미 2번에 교육, 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호구 확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 수령의 비리를 감찰한다. 뭐 수령을 지휘감독하는 소위 이제 그 통치라인에는 그 수령을 지휘감독하는 통치라인에는 뭐 예를 들어서 관찰사도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암행어사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사회에서는 또 수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유향소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수령이 수령을 지금 여기는 수령칠사인데 수령이 수령을 수령의 비리를 감찰한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이야 막걸리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뭐 틀린 이유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12번 문제는 그래도 문제 되게 잘 냈어요. 문제를 되게 잘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두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금까지 뭐 다 출제됐던 문제고 뭐 그다음에 거의 뭐 설명할 거리가 없어요. 뭐 문제도 되게 쉽고 그다음 지금까지는 다 전부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설명할 거리가 솔직히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뭐 있던가요? 거기 뭐 뻔히 나오는 거 뭐 임술밀란 그다음 이제 이황이 맨날 나오고 독립협회 나오고 뭐 신채호 박은식 맨날 나오고 그렇죠? 뭐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맨날 나오고. 그 나머지 것도 뭐 신간에 맨날 나오고 토지조사 맨날 나오고 산미증식계획 맨날 나오고 그다음 이제 무장독립운동 20년대 무장독립운동 순서나열 잘 나오고 그렇죠?
자, 아, 그나마 여러분들이, 맞다, 맞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B채형으로 따지면 19번. 그 다음에 이제 A채형으로 따지면 20번 문제. 그 유신헌법. 그 유신헌법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72년에 뭐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박정희 죽고 나서 거의 1년 뒤에, 1980년 10월에 이제 유신헌법이 철폐됐잖아요. 그러니까 72년부터 80년까지를 고르라는 건데, 뭐, 이 문제는 뭐 함정을 걸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이 뭐예요? 1976년이잖아요.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 유신 시대의 대표적인 어떤 유신 반대 투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고르라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요건 이제 김영삼 정부죠. 그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국가재건 최고위는 박정희인데 아직은 이건 유신 시대가 아니라 5.16 군사정변 직후잖아요. 됐죠? 그래서 뭐 19번 문제도 뭐 그렇게 뭐 꼬아놓은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보자마자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또4.19 혁명 맨날 나오는 문제 나왔죠?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저 뭡니까? 맨날 뭐 옥조동해 뭐 고구려 삼한 뭐 그다음 이제 부여 맨날 나오는 거 나오고 뭐 구석기 신석기 맨날 나오잖아요. 그다음 뭐 신라 통일신라 신문학 나왔고 광개토대왕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고려의 대외관계 뭐 그다음 이제 묘청의 난 광종 뭐 비변사 그뭐 맨날 나오는 거 한국사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편하게 생각한 건 간단해요. 한국사에 지금까지 뭐 제일 기출 문제집 보면 최소한 세 번, 네번 반복되고, 좀 심하게 반복되면 열번 이상 반복되는 그런 주제들만 골라서 문제를 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내년도에 소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과하게 어려운 문제집 풀지 마시고요. 뭐, 저희들로 말하면, 솔직히 이제 기출 엄선 800제도 소방한테는 좀 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쉬운 기출 문제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겠냐. 자, 여러분, 궂은 날씨에, 시험 치러 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은 좀푹 쉬시고, 자기가 이제 합격권에 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또 뭐, 또 소방은 또, 뭐, 체력 준비가 또 워낙 빡세기로 소문나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체력 준비 잘 하셔서, 최합까지,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